예쁘지? 예뻐요. 얼마 전에 네, 아, 제가 너무 예쁘다. 네. 30년이 넘어오는 동안에 그 너무 어릴 때 이렇게 무당이 되다 보니까 아, 동자선녀를 조금 누르고 살았어. 근데 근자 들어서는 우리 동자선녀가 데모가 나가지고 내가 좀 애들을 많이 챙기고 있네. 아, 요거는 귀여운 게 많네. 어, 요거는 이렇게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네. 이렇게 하면 예쁘지. 요거는 짱구 얼굴인데 네. 예쁘지. 예뻐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너무 이쁘네요. 그래서 말인데 네. 우리 엄마야가 와, 진짜 산전수전 겪었다. 아, 진짜 맞아요. 이제 한 석 3년? 이제 해수로는 한 2년? 네, 2년 정도? 어, 네. 진짜 어떨 때를 이혼했어요. 이제, 네. 네가 다 얘기하면 어떡해. 내가 딱 보니까 네. 우리 엄마가 한 석 3년 전부터 네. 정말 이 다시 태어나고 나란 사람의 이름이 다시 쓰여지는 운기야. 근데 지금은 네. 많이 편안해요, 우리 엄마가. 진짜 많이 편해요. 네. 많이 편안해졌어요. 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죠. 네 착하게 살았다 그래. 그리고 참 그 지금 나는 이제 얼굴 보고 얘기를 해 네. 원래가 근데 사주 나이 뭐 이런 거 다 몰랐겠는데 네. 우리 엄마가 전에 배우자가 네. 참 이기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참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서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보다는 지 쓰기 바쁘고 사고를 그렇게 쳐. 쳤어요. 돈 사고를 네. 그렇게 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미안한 줄도 몰라. 몰랐어요. 근데 참 너 왜 산, 만약에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너 인간아 왜 그러고 사니 소리가 나올 정도야. 네. 너 왜 돈 벌으려 그랬어. 처자식 먹여 살릴 생각으로 돈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지 쓰기 바쁘고 네. 얘는 새끼도 눈에 없어. 새끼 귀한 줄도 몰라. 새끼를 모르니까 이제 큰 애한테 사고를 많이 쳤겠죠. 나한테도 그랬지만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내가 너 인간아 왜 그러고 사니. 부부가 정이 없고 뭐 궁합이 안 맞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 새끼는 또 챙기는데 진짜 지 새끼도 모르고 지밖에 모른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엄마가 편안하다라는 얘기는 한번 정리가 됐다는 얘기야. 가정사가. 네. 그런데 너한테 남편 없다 소리는 또 안 나와. 봐봐. 너 첫마디 산전수전 겪었구나. 네. 많이도 참고 살았다. 네. 네가 참고 산 세월에 그래도 말년은 따뜻해질 거다. 그래요? 말년은 참. 근데 우리 엄마 정말 잘 참았다 그래. 네. 진짜 말 없이 하다는 대로 진짜 다 해주고 자기가 싫어하는 네가 말 없이 하자는 대로 다 안 해줬으면 이 새끼는 너 때리기도 해. 네, 맞아요. 그건. 네, 그럴 성격이에요. 네가 대들지 않고 네. 질질 짜면서 끌려간 세월이라서 네. 안 얻어 터진 거야. 맞습니다. 성깔 있는 여자였으면 진짜 인연이 하면서 네. 그렇게 주먹 다짐까지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거든. 네, 정말 아나무인. 사람이 눈에 안 보이고 밖에 나가서 진짜 호구봉이 따로 없어. 맞아요. 다 봉이야 봉. 네, 네. 나는 봉이야. 밖에 나가서는 봉질하고 네. 안에 들어와서는 남편이 들어왔으면 이지랄하고 애비가 들어왔으면 네, 이지랄하고 네, 네. 어? 에휴, 참 애들도 착하다. 착합니다. 애들도 착하고 그래서 이제 네가 따뜻한 햇살 만나고 네. 그동안 과거지사 네 이름 석자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싹 치워지고 네. 새로이 다시 태어나는 듯한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당장 내가 뭐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간에 네.
당장 뭐 그렇게 다급하게 어려운 것은 없다. 아, 네. 앞으로도 네. 그래 보인다. 우선 석삼년을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석삼년 동안 네가 인간의 환란 칠 일이 없을 것이고 네. 크게 몸이 아플 일이 없을 거다가 그리고 크게 네. 왜 그러냐면 그 집 조상에도 다 개망나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너희가 이혼이 되기까지는 그 집 조상에서도 원래 이 사람이 이혼 안 할라 그랬거든. 응? 이혼이 안 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혼을 하는 거지 상황적인 상황이 없었으면 편안했으면은 걔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았으면 이혼이 자연적으로 합의 이혼은 절대 안 될 사람이야. 근데 그건 역시도 그 집 조상에서 더 이상은 네. 그 너를 놔주는 격으로 또 네. 이혼이 마지막에는 정말 진을 빼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엔 또 수월하게 이혼이 네, 됐어. 맞아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 태어나시는데 그러면 남편이 없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남편이 있다 소리가 네. 나오거든. 네. 옆에 사람 계시죠? 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물을 떠나서 재력을 떠나서 네. 다 떠나서 너가 전에 알던 그 사람하고는 180도야. 맞아요. 사람이 참 말 한마디 따뜻하고 네. 정이 많은 사람이야. 네.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이야. 맞습니다. 복 받으셨어. 네. 복 받으셨어. 네가 그동안 네. 어떠한 경우에도 다 참고 한 번도 큰 소리 안 내고 네가 그지 같은 새끼한테도 시댁 어른들이나 시 살림까지도 네가 돌봐가면서 네, 맞아요. 아무리 힘들다고 때로는 신랑이 싫어서 새끼 안 돌보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내 새끼 안 돌보고 신랑 싫다고 뭐 시집이면 이가 갈려 이런 애라면 네. 네. 바꿔봐야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격이야. 그러니 좋은 분을 만나셨다는 얘기야. 네. 그분이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네. 돈벌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우리 식구 밥은 먹여 살릴 수 있고 네. 밥은 먹여 살릴 수 있고 그래도 너 크게 네. 그러니까 몸고생 돈고생은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사람을 잘 챙겨 살펴 네. 사람을 아낀다는 얘기야. 그러니 참 너네 둘이서 그런 것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네가 위로받는 쪽이었어. 그분이 네. 그분이 많이 위로해주고 그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사는 걸 알아주시더라는 거야. 그분이 참 따뜻하고 네. 좋은 분 만나셨는데 네. 우리 자녀분이 둘이 계시지. 네. 근데 다들 딸이 있을 거야. 네. 딸이 있는데 딸이 하나야 둘이야? 하나고 아들 하나. 근데 둘 다 딸같이 애살이 맞아요. 많아. 네. 사실 네가 힘들 때 힘이 된 건 자식밖에 없었어. 맞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자식 역시도 그러한 아버지 불우한 환경에서라도 힘이 된 건 우리 엄마밖에 없었어. 서로가 서로를 네, 친구처럼 의지하고 너희가 지켜왔거든. 그랬는데 이 자식들이 딸과 아들이 네. 우리 엄마한테 잘하시는 그분이 고마워서라도 네. 탈을 안 잡고 서로 진짜 네 사람이서 너무너무 마음적으로는 서로가 흠이 없어. 그렇게 해요 애들이 다? 네.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네. 자네한테나 딸들한테 어렵고 고맙고 선을 넘지 않고 지킬 걸 지키고 네. 배려를 하시고 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 고생한 것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런 마인드야. 네, 맞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하지만 네. 한 2년간은 서류상에 합치지 마라. 아, 2년 정도. 안 그래도 저는 우리 막내 아들은 결혼했고 이제 딸내리 이제 한 2, 3년? 정도 있다가 결혼을 하면은 같이 합칠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족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봐서 서류를 하든지 지금은 아직 아니고 네네. 지금은 때도 아니지만 네네. 때도 아니지만 제가 지금 사주는 몰라요. 네. 근데 2, 3년 후에 2, 3년 후에는 너희가 네. 따뜻하게 잘 살 겁니다. 어머니.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다급할 게 없다.
네. 다급할 게 없고 아들도 살아가는데 크게 그냥 평범하고 큰 문제 없어요. 아들이 엄마한테만 따뜻한 게 아니라 지들끼리 꽁냥꽁냥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아들 며느리가. 네. 그렇다고 자식이 없어서 무자자손을 걱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 예. 자식이 손주 있어요? 아직 없어요.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거는 지들이 안 낳는 거야. 저도 신경 안 써요. 부담 주기 싫어서. 자식 걱정하실 네. 일도 없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그 양반만 빠져나가면 예전에 그분 너희 세 사람은 정말 평범하게 따뜻하게 네. 잘 살겠다. 엄마 잘 살겠다. 단 엄마가 지금은 무언가 네. 장사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네. 그런 것은 못 돼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에 9월 20일 이제 1년 다 돼가요. 힘들겠다 그러면. 예, 네, 그 장사를 하는데 그냥 무난하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되면 네. 어떤 걸 하세요? 국밥집. 국밥집. 네. 엄마 적절할 때에. 네. 나는 그냥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적절한 때에. 적절할 때요. 왜냐면, 네. 자, 우리 엄마 사주 한번 받아볼게. 네. 응? 사주, 여기 적어줘봐. 음력이죠? 네. 이름은? 작년에 창업할 수밖에 없었네. 왜냐면 네. 인오술이라는 합이 있었던 해운년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지금 말띠인데 작년에 이민년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문서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문서운이 들어오고 그리고 57세다 보니까 또 한 번 문서운이 들어와서 내가 문서를 잡으라는 그러한 기운이 자꾸 발동이 되는데 네네. 이게 엄마 내년이 가면 네.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내년부터. 응? 내년부터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편안할 때에 네. 적절하게 한번 아니면은 내년부터 한 2년간 좀 힘든 고비는 면코 가셔야 될 거예요. 몸이 힘들든 장사가 힘들든 네. 지금 내가 크게 벌린 게 아니고 사람을 쓰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얼마를 팔든지 내가 큰 돈은 안 벌어도 그냥 내가 어디 나가서 일하는 일당 네, 그 정도 2-300 정도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야. 내년으로 접어들면 내년으로 접어들면 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칠세운에 네. 인오술 합에 그러다 네. 보니 문서를 잡아라 하는 그 기운이 너무 커졌는데 그래서 작년에 운기가 들어와서 내년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평탄해요. 평탄한데 우리 엄마가 특별한 거는 없어요. 네. 기술적으로, 음식적으로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네. 그리고 목시 그래도 식당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식당가의 목시. 근데 요게 내리막이 좀 올 수 있어요. 내년 중순 하순부터는 내년 하순부터는 내리막을 탈수 이유 없이 식상하단 말이에요. 사람들 개인적인 사람 관계에서 보면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나 저 네. 집에 먹어봐서 뭐 특별한 게 없거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운기적으로도 내 반짝한 운기가 줄어요. 그래서 보통은 작년 같은 분이 이렇게 대운이 들어가고 문서운이 확 치고 들어왔으면 네. 그 운을 잡아놨어야 돼요. 운을 좀 잡아놔야 돼. 그래서 석삼년 이어가도록. 네. 근데 엄마는 운을 타기만 했지 잡은 형태는 아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도 소멸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러니 작년부터 시작한 운기가 네. 작년에 6월을 기점으로 이쪽 네네. 저쪽으로 이제 시작이 들어온다는 네네. 얘기예요. 언제 개업하셨어요? 작년 9월 21일에. 그러니까 네. 음력 6월이니까 6월 이후로 상반기가 지나면서 왜냐하면 하순에 지금 생일이 있잖아. 그래서 네네. 운기가 하순으로 움직였는데 작년 6월 이후에 들어왔던 운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운이라는 건 그래. 악재도 그렇고 운도 그렇고 본인들이 선택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아니나 네. 머무는 시간은 네. 이거는
그건 역시도 본인들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운이 짧게 머물고 나쁜 운은 길게 가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을 그 운의 시기적인 거를 조절하는 게 운맞이다, 앵맞이다 하는 그러한 굿들인데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운기가 꺾이는 시점에는 꺾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내년 하순이라는 거야. 그때 돼서는 분명히 예전과 똑같은 장사를 하고 있고 나는 똑같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지금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두를 좀 두시고 운기를 빨리 나 소멸되기 전에 눌러놓으시든지 아니라면 한번 정리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때 차라리 나와라. 좋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나오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하시 기준님이에요. 하시 기준님인데 나는 인연법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 네가 과거지사에는 그지 같은 신랑 만나서 참 한평생 인생 허비하듯이 누구한테 희생하면서 잘 참고 사셨는데 고생 끝 낙이 오는 격으로 좋은 분 만났다. 좋은 분 만나서 2, 3년 후에 살림을 합치든지 서류를 합치든지 2, 3년 후에 하는 것은 탈이 없겠다. 사람이 반듯하고 나쁘지 않다. 술 처먹고 깽판 칠 놈도 아니고 허튼 짓을 할 놈도 아니구나. 그런데 자식 간에 문제가 되면 모를까 이 자식들이 오히려 그 아저씨가 고맙대. 많이 고마워해. 우리 엄마 불쌍해. 우리 엄마 불쌍해 하시거든. 우리 엄마 너무 착한데. 우리 엄마 너무 착한데. 근데 우리 그 아저씨가 그런 엄마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걸로 자식들이 말할 수 없이 참 고마워해. 그렇다고 너무 저 자세로 하면 지가 예전에 그놈처럼 기고만장할까 봐 다 표현을 못할 뿐이지 자식들이 정말 고맙다고 느낄 정도니 그 양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겠어요? 잘 사세요, 엄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용군!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나 소리 지르고 개질할 때지 않아요? 네. 가게 그러면 한 내년쯤이나 하든 뭐 운을 받는다는 건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년 운기가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운을 받는다는 건 어떤 식으로? 빌어서 좌정을 시켜서 그 기간을 가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거죠. 밖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운기를 받아서 요 시기를 넘어가셔놓고 그 다음에 계속 장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좋을 때 차라리 한번 내가 좋은 경험했다 하고 한 발 물러 나오시든지 근데 이제 그 가게가 위치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아, 그거는 맞아요. 위치적으로 상업지역에 있고 거기 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서 상권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거든. 근데 내 운기가 한 1년간 너한테는 가게가 1년을 죽어버리면 다시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 양단의 결정을 편안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대부분 보면 다급할 때 오시거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편안할 때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시나요? 오늘 받아서 계속 이걸 이어갈 건지 아니면은 난 별로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러면 한 발 뒤로 나오시는지. 해야 돼요. 저도. 왜 그러면은 애들 이제 앞을 마지막에 제가 아빠가 질려난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리를 내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저 작년 온기를 빨리 하루라도 빨리 운이 지금 작년에 들어와서 엄마가 이거를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많이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막혔을 땐 이유가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선생님 걸 많이 보거든요. 그 한번 제가 전화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기다리시느라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